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자, 처음에는 대부분, TV, 영화, 뭐, 연극, 뮤지컬 등등등을 보면서 분명한 꿈을 꿉니다.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는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더더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공연, 영화, 매체, 뭐 등등등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쵸? 뭐 오디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나는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뭐 학원이라든지 개인 레슨이라든지 뭐 아니면 독학으로 공부를 하든지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걸 통해서 연말을, 훈련을 또는 수련을, 뭔가의 작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대부분 벼락 스타들이 되지 않아요. 다 벼락 스타들도 처음에는 무명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쵸? 뭐 그들도 열심히 연말을 하겠죠? 또는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이 훈련,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지치고 떨어질 거예요. 왜? 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연기학원 갔어. 또는 개인 레슨 배웠어. 당장 배우가 되고 싶다. 나 이것만 하면은 배우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대부분 다 100이면 100. 한 99명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 쉽지 않아요. 뭐, 발성도 해야 되지, 발음도 신경 써야 되지, 뭐, 분석도 해야 되지, 뭐,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쳐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 배우는 아무나 되지 않구나. 연예인은 또 아무나 되지 않구나. 또는 가수는 아무나 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왜 됐을까요? 그걸 다 참아내서 버티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연습을 통해서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그 조금 힘든 거 하나 가지고 아, 저는 체질이 안 맞아요. 전 못하겠어요. 아, 물론 맞죠. 아, 그렇습니다. 아, 뭐, 그래요. 인정합니다. 힘든 건 당연하죠. 칼을 뺐으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단지, 뭐, 쉽게 말해, 연습만 하다가, 아, 전 적성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왜 연습을 할까요? 너무 아깝죠? 그쵸? 이거 보면서 약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동기부여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좀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다면은 뭐라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세번 정도는 해봐야지, 적성이 맞다, 안 맞다를 왈가왈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서 뭔가의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세요. 뭐, 나는 세 번도 힘들다. 그러면은 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답이 결정됩니다. 더 배울지,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서 멈추고 다른 일을 할 것인지 정해질 겁니다. 자, 이 말에 약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 많이 처질 수도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도 연습은 꾸준히, 계속, 항상 열심히 하십시오. 오케이? 오늘도 아자, 나자, 하자!